키투르다의 매드팩토 약을 같이 투약을 하면은 33%로 올라옵니다. 제가 그 매드팩토를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벤트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들고 있으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연구원님, 바이오 업계에서 넥스트 키투르다 경쟁이 치열하다는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키투르다 그리고 또 넥스트 키투르다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항암제 분야는 면역 항암제 시대가 완전히 좀 열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항암제가 뭐 1세대인 케미칼 항암제, 2세대 표적 항암제, 그 다음에 3세대 면역 항암제가 처음 출시된 게 2011년이었어요. 그래서 2011년에 한 품목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14년에 키투루다랑 옵디보라는 약이 출시가 됐는데 이 약이 효과가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2014년에 출시됐는데 벌써 작년에 글로벌 2등 의약품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키투루다 같은 경우에는 2026년이 되면은 매출액 26조 원으로 그래서 거의 뭐 유례 없었던 매출로 1등 의약품까지 올라올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항암제 중에서는 키투루다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고 국내에서도 상반기 때 의약품 매출액 1등이 키투루다로 올라왔습니다. 아, 국내에서도요? 네, 그래서 주변 분들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키투루다 맞으시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암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만큼 효능이 좋은 약인데 이 면역 항암제가 이제 줄줄이 새로운 시약들이 출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키투루다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금 다양한 면역 항암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빠른 품목들은 벌써 임상 3상에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면은 앞으로 조금 더 면역 항암제의 시장 지배력은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른 후발주자들이 다들 데이터들이 괜찮아요. 특히 뭐 중국어 업체 그중에서 베이징과 이노벤트라는 업체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키투루다의 경쟁과 키투루다를 쫓아가려는 업체들 그리고 키투루다를 개발한 머크는 이 시장 방어하려는 그렇게 시장은 좀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후발 주자들 머크의 키투루다를 쫓아가고 있는 후발 바이오 업체들 입장에서는 키투루다를 이길 수 없다면 같은 편이 돼야 된다 이런 네. 전략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다른 업체들이 지금 다양한 면역 관문 억제제를 개발해서 키투루다를 쫓아 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동안 머크도 놀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크 같은 경우도 키투루다를 계속해서 병용 투여를 통해서 병용 임상을 통해서 계속 이 효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투루다가 지금 임상을 1200개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 병용인가요? 네, 1200개 중에서 800개 이상이 병용 임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상식적으로 하나의 항암제를 투약하는 것보다 두 개의 항암제를 투약하는 게 확실히 효과는 더 좋겠죠. 부작용도 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용을 하는 고혈압, 고지혈 그리고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백신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 안정성 이슈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이게 암을 사이즈를 줄이거나 좀 치유할 수가 있다라면 이 정도는 대부분 다 감수 하시고 FDA 같은 규제기관에서도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있어도 허가를 내줘요. 우선 급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두 개를 넣으면 부작용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효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병용 투여가 지금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키투루다의 1200개 임상 중 800개 이상이 병용 투여 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병용 투여 거기 프로젝트에 국내 업체들도 관련이 많이 돼 있겠네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 중에서는 저도 추천드리고 있는 매드팩토란 업체랑 제넥신이라는 업체가 키투루다랑 같이 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해서 키투루다를 이기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만 이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키투루다랑 같은 편이 되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1등 의약품과 같은 편이 되면은 키투루다가 처방될 때 우리 약도 같이 처방이 되기 때문에 사업 적인 효과는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서로 윈윈 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매드팩토하고 제넥신 두 종목에 대해서 이제 추천을 하고 있는데 매드팩토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매드팩토는 TGF-베타 저해제라는 약이에요. 그래서 암세포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주변에다가 종양 미세 환경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종양 미세 환경을 만들어서 뭐 혐기성에 뭐 산소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면역 세포들, T세포나 NK세포 이런 세포들의 활성을 낮추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요. 척박한 환경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경을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TGF-베타라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매드팩토가 개발한 벡토서팁이라는 약이 이 TGF-베타를 저해를 해서 결국은 종양 미세 환경을 깨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항암제가 안 듣는 이유가
이 종양미세환경 때문에 T세포의 활성이 떨어진다라는 건데 이 종양미세환경을 깨준다라면 T세포의 활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메드팩토가 개발을 해서 키트루다랑 같이 임상 1B상 그리고 2상 A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드팩토가 그러면 키트루다하고만 프로젝트가 있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머크의 키트루다가 아니라 메드팩토에 네. 지금 관심이 있으신 건데 메드팩토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요? 키트루다 말고 또 다른 면역 항암제인 임핀지라는 약이 있습니다. 임핀지라는 약은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약이에요. 네, 그런데 임핀지랑도 같이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트루다랑 머크의 키트루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 개별적으로 동시에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아, 두 개가 그러니까 메드팩토의 메인 프로젝트가 그 두 축인가요? 네. 근데 연구원님 아까 머크의 키트루다하고 병용하는 임상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금 메드팩토가 말씀 주셨는데 결과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효능이 있는지? 네, 중간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트루다가 정말 좋은 약이긴 한데 그런데 이 약의 단점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단점은 잘 듣는 사람한테만 잘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키트루다의 반응률은 20에서 30%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잘 듣는다라고 알려진 흑색종 피부암에 대해서는 38%예요. 그리고 대장암과 췌장암은 키트루다가 안 듣습니다. 반응률이 0%고 그 다음에 유방암 중에서도 상당히 예후가 안 좋은 3중 음성 유방암 이 암에 대해서는 5%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트루다가 대장암에서는 0%인데 키트루다에 메드팩토 약을 같이 투약을 하면은 33%로 올라옵니다. 없던 게 33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머크 입장에서는 키트루다가 되게 좋은 약인데 대장암에는 못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반응률이 0%인데 그런데 메드팩토 약을 같이 처방을 하면은 33%로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머크 입장에서는 되게 구미가 당길 만한 없던 시장이 생긴 거네요. 맞습니다. 대장암 시장. 네. 근데 그런 식의 효능을 보이는 게 이제 메드팩토의 벡토서티비라는 약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경쟁사는 없나요? 그러니까 메드팩토의 경쟁사. 네. TGF 베타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기는 해요. 그런데 메드팩토보다 뭐 임상 단계가 한 조금 앞서 있는 업체가 유럽 쪽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메드팩토보다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메드팩토가 두 번째로 개발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만 봤을 때는 이 메드팩토가 그 앞서 있는 약보다 데이터가 나쁘지가 않아요. 유럽 업체보다? 네. 그럼 머크 입장에서는 네. 유럽 업체하고도 코업을 하고 있나요? 머크 같은 경우에요? 머크 입장에서. 머크 입장에서는 메드팩토건 유럽 업체건 자기한테 도움되는 회사를 고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업체랑은 하고 있진 않아요. 그건 근데, 이상하네요. 네. 앞서 있는데? 네. 그 업체 같은 경우는 단백질 두 개를 붙인 약이에요. 그래서 한쪽에는 자체적으로 PD-1, PD-L 이런 면역관문 억제제를 붙이고 다른 쪽에는 TGF-베타를 붙였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머크의 키트루다랑 같이 병용할 이유까지는 없습니다. 원래 이 약 자체가 PD-1, PD-L 이 과정을 끊어주는 그런 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럽 업체는 그냥 키트루다를 물리치고 독자 노선을 갈 수도 있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머크 입장에서는 메드팩토하고 이렇게 합작을 하는 게 낫겠군요. 네. 근데 이 메드팩토의 임상 프로젝트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 순서대로 이제 임상 결과가 나오고 뭐 그러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메드팩토를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벤트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스트라제네카랑 그 임핀지 병용이 올해 11월 달에 결과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 4월 달에 AACR이라는 암학회가 있어요. 여기서도 다양한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키트루다 병용 임상 데이터는 내년 6월 달에 아스코에서 발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도 계속해서 있다라는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쉽게 이 종목에서 손을 빼기가 어렵겠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내년 6월에 발표되니까 아, 가장 중요한 게? 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들고 있으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 사이에 주가가 좀 변동성을 보이더라도 네. 가장 중요한 결과는 내년 6월이다 이거죠? 네.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길래 그렇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시장 가치로 환산이 될 것 같아요. 한데. 네. 어느 정도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글로벌 1등 약이랑 과연 병용을 할 수 있냐 없냐. 근데 계속 아까 그 대장암에서도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중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은 임상 결과지만 그러니까 종국적으로는 이 내년 6월에 결과가 잘 나와서 머크한테 기술 이전을 하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판가름 낼 수 있는 결과가 내년 6월에 발표된다라는 거고 여기서마저 결과 잘 나오면 그러면은 머크가 충분히 라이센스 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거액으로 머크가 그 기술을 사간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메드팩트 입장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거고 네.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이익이 될 테고 맞습니다. 바이오의 특성상 네.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 제넥신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제넥신이 개발하고 있는 약은 인터루킨7이라는 약이에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메드팩토의 벡토서틱 같은 경우도 면역항암제랑 같이 병용을 해서 면역항암제의 반응률을 높여주는 약인데 제넥신의 인터루킨7이라는 약도 같은 컨셉입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 뭐 키트루다랑 옵디보 이런 약이랑 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시너지를 내주는 약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메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그 종양 미세 환경을 좀 깨주는 역할을 한다면 제넥신의 인터루킨7은 T세포의 숫자를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편을 늘려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아군을 늘려주는 거죠. 정말 아이디어가 많구나. 네, 그래서 이 약도 마찬가지로 키트루다랑 같이 병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대장암, 췌장암에서는 메드팩 키트루다의 반응률이 0%고 그다음에 3중 음성 유방암은 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넥신은 지금 키트루다랑 3중 음성 유방암을 타겟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5%짜리를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중간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5%짜리였는데 이 인터루킨7을 같이 처방을 했을 때 반응률이 5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임상을 더 해보긴 해야 돼요. 일단은 6명 대상으로 했을 때 3명에서 반응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환자 수를 좀 더 늘릴 필요는 너무 작으니까. 네 있지만 그래도 일단 첫 번째 데이터는 너무 좋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메드팩토는 뭐 내년 6월에 가장 중요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 투자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가늠할 수 있는 힌트가 됐는데 제넥신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투자 기간이라든가 앞으로 이벤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예상이 돼 있나요? 네, 빠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추가 임상 결과가 나올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반응률 50% 나왔던 거는 특정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용량에서 50%가 나왔는데 이 용량에서 결과가 좋았고 부작용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넥신에서는 용량을 조금 더 올려서 하고 있어요. 올릴만 하겠네.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정말 베스트 케이스는 반응률 50%에서 용량을 더 올렸을 때 반응률이 조금 더 상승이 되는 이런 것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 연구원님 지금 메드팩토, 제넥신 두 종목을 추천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두 종목을 다 동일하게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투자 비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일단은 두 회사 모두 상당히 좋은 회사고 결과도 되게 잘 나오고 있어서 뭐 동일 비중으로 가지고 가셔도 좋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조금 더 뭐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시고 싶은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이벤트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메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임핀지 데이터가 11월 SITC라는 학회에서 발표가 돼요. 그래서 그 결과 발표될 때쯤에 메드팩토 비중을 좀 올리셨다가 그 다음에 뭐 연말 내년 초에 제넥신의 고용량 데이터가 또 나올 때면은 제넥신 비중을 올리셨고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내년 6월 키트루다랑 메드팩토 병용 데이터가 나올 때쯤이면은 그때는 메드팩토 비중을 좀 더 높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아주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말씀해 주셔서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희 미래세대우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